짜잔!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과학의 세계로 같이 함께 실험할 닥터 레미예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심심하셨죠? 답답하셨죠? 레미 박사님도 이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서 속이 다 답답해. 마음도 답답해, 몸도 답답해, 나가고 싶어, 놀고 싶다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슬퍼할 수만은 없다. 당당히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는, 아이고, 미안해. 야! 던져버리고, 우리 함께 실험에 도전해보도록 해요. 무슨 실험? 재밌는 실험. 무슨 짐? 즐거운 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실험 대장의 세계로, 고고씽!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실험할 수 있는 과학 친구 데리고 와볼까요? 자, 5초를 세워주세요. 5, 4, 3, 2, 1. 짜잔! 뭐죠? 바로 프랭크 친구예요. 프랭크 사이언스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시간들을 함께 해줄 실험들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실험들이 있는지 우리 먼저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짠! 이것을 가지고 같이 원리를 보시면서 놀이해 주신다면 더 재밌게 즐겁게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장을 딱 펴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실험 대장이 됩니다. 실험 대장은 실험을 할 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실험 대장이 어떤 준비 자세를 가지고 약속해야 되는지 함께 약속해봐요. 첫 번째, 아무거나 입에 대지 않아요. 아무거나 입에 대면 왜 안 되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잖아. 시험해 볼 거야. 나는 지렛대를 먹겠어. 뜨.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요. 아파. 몸이 아파. 두 번째, 위험 표시가 있는 물건은 손대지 않아요. 내가 너무 손대고 싶다면 내가 눈 감아줄게. 손대서 칼이었어! 아!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엄마와 레미 박사님은 매일 아파요. 아파. 알겠죠? 자,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실험해요. 이건 아픈 것과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얘가 슬픈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실험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왜 쟤는 안 뜨는가? 아, 쟤는 왜 안 부르는가? 실험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즐겁게. 아유, 안 되면 말어. 즐거운 마음으로 실험해요. 그 실험하는 자체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거랍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실험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다 뒤집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아요.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 집에 갔다 밖에 나갔다가 놀고 집에 오면 누가 치워놓냐. 그쵸? 실험 도구들이 막 바닥을 막 돌아다녀요. 밟으면? 아파요. 밟으면 아파. 나뭇가지 아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 누구보다 재빠르게 멋있게 치워줄 수 있겠죠? 좋았어. 그러면 레미 박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험 대장 그 시작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